네, 짧게 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네, 오늘이 5월 16일이잖아요. 5 더하기 16은 20일. 네, 안녕하세요. 최현의 사탕 보컬이죠. 네, 사실 저는 어떻게 연예인을 할까 싶을 정도로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렇게 연세대 각당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강의, 특강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수업 시간을 제가 살짝, 상큼하게 쉬어가는 시간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네, 요즘 이런저런 화제가 되었던, 홍보부장 한나라밥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 마케팅을 함께 함으로써 홍보부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홍보부장의 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투데이예요. 제가 미투를 시작한 게 벌써 2년 전인데요. 정말 꾸준히 많이도 했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는 첫 번째 미투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우연찮게도 그게 저희 신곡 롤리의 첫 번째 티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징조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랑 받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떨리네요 지금. 침착히 보겠습니다. 근데 점점 제 미투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홍보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 저는 조금 속상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사건들, 그런 거를 미투 친구분들한테 같이 나눴을 뿐인데,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기자분들이 제 미투를 보시고 기사를 쓰신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검색어도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화제가 되어버려서, 본의 아니게 홍보 아닌 홍보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시듯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그런 사소한 일들이나 재미있는 일들을 친구들한테 문자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미투 친구들에게 나눴을 뿐인데, 또 그런 걸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가끔은 저희 멤버들 소식이나 YG 선배님들과 있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홍보 아닌 홍보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참 많죠? 이렇게 제가 쓴 글들이, 제가 지금 미투 친구가 35만 명 가깝게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다이렉트로 전해지거나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서 의도치 않은 홍보가 될 바에야, 그래, 차라리 진심을 가지고 재밌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보다도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이야기나 즐겁게, 재밌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팬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중요한 첫 번째, 빠밤! 바로 진실성입니다. 정말 그런 광고가 많잖아요. 제가 잘 컨트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허위 광고나 그런 열어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막상 알고 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광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했던 전화번호 캠페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통화가 가능한 번호를 개통을 해서 제가 직접 전화도 받고 문자 답장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대전에 계신 대학생분, 그리고 부산에 있는 중학생도 계시고, 의외로 남자분들도 많이 전화를 주셔서, 정말 의외였고, 잠시나마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활동을 안 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잊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팬들이 보고 싶을 때는 미투를 해요. 저 오늘 명동 놀러 갈 건데 만날까요? 그렇게 하고 명동 어디서 만나요? 그러고 갔는데 팬분들이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한사라가 진짜로 올까? 근데 전 진짜로 갔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에게 신뢰를 갖고 많이 찾아주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명함을 나눠주러 연대에 왔었잖아요. 그때도 정말 왔었는데 그때 많은 팬분들도 와주시고 학생분들도 네, 축제 기간이라 많으셨겠지만 네,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께 명함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정말 제가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짜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재미죠. 네, 모든 일에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저희 21의 응원 구호가 21 놀자! 입니다. 네, 저희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항상 외치는 구호인데요. 정말 마법의 주문처럼 저희가 그걸 외치고 올라가면 무대에서 떨지 않고 정말 논다는 기분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처럼 요즘 홍보활동도 이렇게 재밌게 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제 미투들 중에 혹시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트로피 깨트리고 눈물 흘리는 셀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위에 눌려서 정말 이마에 가위를 놓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바로 실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논리, 네, 홍보활동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잠깐 꼬이고 있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굉장히 신선했던 아이디어 같고요. 네, 세 번째네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빠밤!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왜냐면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는 다 티가 나는 거거든요. 저도 뭐 회사에서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팬들과 소통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실, 재미, 자연스러움. 네, 저는 이런 마음들로 즐겁고 재밌고 진실되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미투데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달아가 전화번호 공개 캠페인인데요.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통화도 하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에게도 제가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제가 직접 인증샷을 찍기도 했어요. 요즘 인증샷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저희 멤버들의 유머 감각도 네, 한몫을 했고요. 이 모든 것이 회사 차원의 대형 홍보라기보다는 제 미투데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3주에 한 번씩 앞으로도 계속 싱글 앨범을 낼 텐데 지금 4곡이 남았어요. 그런데 각자 봄마다 지금 딱딱 맞는 정말 깨알 같은 홍보 아이디어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저의 홍보 활동에 대한 그런 많은 분석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꾸준히 이렇게 팬들과 소통을 하고 2년 동안 한결같이 미투를 하면서 저에게 생긴 신뢰감이 있기에 아, 이 사람은 정말 홍보를 위해서 미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막히네요. 아. 첫 강의니까 이쁘게 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진실되게 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무대에 서봤지만 이렇게 뭐 하는 도중에 물을 마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팀워크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산나라 혼자 하는 일인가, 팬분들은 심지어 회사에다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회사는 뭘 하고 가수가 노래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많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팬분 저기 앞에 말씀해 주셨던 저기 신성진 씨 계시잖아요. 저분이 제 홍보 파트너 겸 홍보 비서님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YG 직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상인을 하고 도와서 실행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네,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번 저희 신곡 논리가 정말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요. 쑥스럽기도 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연세대에서 도서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마케팅이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뭐 광고나 홍보 뭐 마케팅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저를 다시 만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본인의 관심사와 맞는 것 위주로 아마 재미있게 해보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실 것 같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학생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추억, 시간 만들 수 있게 귀한 네, 자리를 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트레이니 홍보부장 박산다였습니다.